이번 시간에는 젤 캔들 홀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에 티라이트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? 이렇게 저희는 젤 캔들 홀더를 만들 거예요. 젤 캔들은 조금 녹을 때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소이 캔들보다는 안 좋다는 소문을 많이 들어서 그냥 직접적인 캔들보다는 이렇게 예쁜 홀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불을 붙이면 조금 더 반짝반짝한 효과가 나서 밤에 켜놔도 예쁠 것 같아요. 여름이니까 이렇게 바다 느낌이 나는 젤 캔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자, 젤 캔들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들입니다. 첫 번째 젤 캔들입니다. 이렇게 통 단위로 판매를 하더라고요. 1kg에 8,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저희는 직접 방산시장에 가서 구매를 해왔습니다. 젤캔들 필요하고요. 다음은 이제 젤캔들을 담을 용기가 필요합니다.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젤캔들 홀더기 때문에 이렇게 티라이트를 넣을 홀더가 필요합니다. 티라이트는 지난 시간에 이미 만들어봤었죠? 이렇게 넣어서 불을 피우는 용도입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젤캔들은 저희가 녹일 때도 보니까 좀 좋지 않은 향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소이 캔들을 만들어서 태우는 예쁜 홀더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어쨌든 용기가 필요하고요. 이런 용기는 역시 고르는 거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. 저희가 이거 한 2,000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. 얘는 500원 이렇게. 동그란 거 이런 거는 500원, 700원 뭐 이렇게도 하고 어항처럼 생긴 이런 거는 한 6,7천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깔아줄 다양한 소품들이 필요해요. 첫 번째는 저희 칼라 모래 하얀 색깔로 준비를 했고요. 또 다양한 이런 피규어, 미니어처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. 이렇게 바다에 꾸미기 필요한 산호도 준비를 했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조개를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바다 느낌을 내줄 파란 색깔 색소가 필요하고요. 온도를 잴 수 있는 온도계와 핀셋이 필요합니다. 첫 번째 단계, 이제 이 젤 캔들을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탱글탱글해요. 약간 만져도 탱글탱글해요. 아마 나중에 완성이 돼도 딱딱하진 않을 거예요. 지금처럼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 날 것 같아요. 한 10분의 1 정도? 그러니까 한 100g에서 150g 정도만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 컨테이너를 바다 느낌이 나도록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저희가 촬영은 위에서 하고 있지만 옆에서 중간중간 옆모습을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홀더 넣을 거니까 홀더 위치를 생각하시면서 꽂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. 등대도 자리 잡아주시고 이제 이 바다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. 떨린다. 이렇게 약간 옆에서 보면서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잡으실 때 항상 이제 홀더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위치를 고려를 해서 모양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완성이 되셨으면 이 용기를 좀 데워주셔야 돼요. 자, 저는 이렇게 뜨거운 물에 좀 담궈주도록 하겠습니다. 젤 캔들을 부을 때 보시면 기포가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어요. 사실 개인의 취향이거든요. 저는 좀 최대한 기포를 줄여보고 싶어서 용기를 좀 따뜻하게 데울 겁니다. 온도차가 좀 적으면 기포가 좀 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나중에 젤 캔들을 부을 때도 최대한 높은 온도에서 천천히 부어주시면 기포가 많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. 반대로 나는 바다 느낌도 나니까 기포가 있는 게 좋은데 하시는 분들은 온도를 좀 떨어뜨리거나 빨리 부으시거나 하는 방법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젤 캔들을 녹여왔습니다. 얘를 이제 부어줄 건데요. 최대한 천천히 부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좀 높은 피규어 같은 게 있으면 걔를 타고 쭉 부어주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.
이제 일단은 한번 붙일 거예요. 왜냐면 이게 굳어야지 홀더를 받칠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서 굳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붙였으면 이제 홀더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홀더를 가운데다가 올려주시면 얘가 딱 버티고 올라와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더 넣고 싶은 장식물들이 있으면 넣어줄 거예요. 저는 약간 고래들이 위에 떠 있었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고래 커플을 넣어주신 다음에 위에 이제 파란 색깔을 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심각하게 해주셔야 돼요. 생각보다 젤 캔들은 색소가 너무 진하게 나온대요.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붓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한 방울 정도 찍어서 넣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. 옆모습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. 짠! 오늘의 바다 젤캔들입니다. 이렇게 좀 청량한 느낌이 드시는 게 보이시나요? 그리고 위쪽에 고래랑 구름이 동동 떠 있습니다. 여름맞이 캔들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. 짠! 이렇게 옆에 등대도 보이고요. 두두두두 뒤쪽에는 이렇게 튜브도 보입니다. 불가사리랑 문어 친구도 있어요. 얘는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기포가 조금 더 없어진다고 합니다. 여러분도 이렇게 만드셔서 여름에 인테리어도 해보시고 습기도 한번 날려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안녕. 가장 중요한 스티커를 안 붙였어요. 이렇게 붙여주세요. 안녕!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.